감독의 선율이 물결 치는 시간 특선 라이브 30호 29호 63호에서 이제는 본인의 이름을 걸고 멋지게 노래할 싱 어게인 탑3 이승현 정홍일 이무진 씨 어서오세요. 아, 마이크 잡으시고 한 번씩 인사하겠습니다. 잘생긴 순으로 인사할까요? 예, 보컬리스트 정홍일입니다. 갑자기요. 저를 보면서 하시길래 먼저 인사했습니다. 아, 예, 잘하셨습니다. 예예예. 정홍일 씨 나오셨고요. 네, 네 잘생긴 순위 2위 이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생긴 순위 꼴찌 이무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왜 무진 씨는 본인이 그냥 놓았더라고요 인사. 잘생긴 순서대로 인사라 그러니까. 아니 이게 이제 저는 이제 배려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아는데 이 두 분은 끝까지 본인들이 잘생긴. 그냥 아, 처음부터 양보해버렸습니다. 아예예 잘했어요. 양보. 싱어게인 뭐 여기저기 지금 난립니다. 아. 예, 연예인들의 연예인이라고 제가 아까 소개했지만 그렇죠. 관심이 너무 많고요. 네. 주위에서도 오늘 세 분 나오신다고 막 와 진짜 너무 부럽다면서. 저희가 방청이 안 되잖아요 지금. 예 맞아요. 예, 그걸 이제 코로나 뭐 일구로 인해서 어떠세요? 요즘 너무 바쁘죠, 승윤 씨. 네 일단은 정신 없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막 불러주신 데가 많아서. 네네 그렇죠? 감사하게도 그래가지고. 네. 여기저기 다니고. 얼굴이 너무 조그만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TV보다 네. 훨씬 작아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정말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네요. 그렇게 머리가 작아도 노래가 나와요? 네 뭐 어디선가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상상 그 이상으로 조그마세요 얼굴이. 그러니까요. 네. 아, 무진 씨도 그렇고 홍일 씨도 네. 마찬가지고. 네. 아 진짜 멋있다 정홍일 씨는. 세 분이서 요즘엔 주로 같이 다니시죠? 네,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네, 많이 친해지셨어요? 네. 네. 네, 그 저는 이제 제일 형인데 네. 거의 이제 막 막내처럼 동생들 케미에 제가 묻어가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사실. 아, 아, 아 형이 아, 묻어가는 거예요? 예, 예. 예. 형이 좀 철이 없나요? 그걸? 아니요, 그냥 형이신데 네. 자기가 형인 줄 몰라요. 아. 같이 놀고 싶으니까. 아, 그래도 다행은 나 때는 아니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예, 예, 예.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시니까 예, 예. 잘 맞는 거겠죠. 네네. 어때요? 뭐 이제 컬트 쇼에 나오셨어요. 네, 생방송에 나오셨는데 네. 느낌이 좀 어떠신지. 네, 대세 중에 대세들이 왔다 갔다 하는 방송이니까. 네, 그러니까요. 이게 저 부스를 봤는데 진짜 너무 어마어마하고 네. 컬트 쇼는 진짜 정말 오래 전부터 들었어가지고 아 진짜 영광입니다. 아 진짜 저희가 영광이에요. 네, 요즘에는 우리가 영광이에요. 맞아 맞아 이분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자체가 네. 그죠? 또 우연치 않게 또 심사위원이 앞에서 방송하고 가셨잖아요. 네. 무진 씨 어때요? 되게 반가워하시는데 선미 씨도 네, 굉장히 반가웠고요. 일단 우선 아무리 심사위원님이셔도 그렇게 가까이서 뵙는 건 처음이라서 아직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죠. 네. 네. 아, 뒤에서 또 만나고 그렇지는 않았구나. 네, 떨렸습니다. 아, 신곡은 어떤 것 같아요? 심사위원님의 신곡 꼬리. 꼬리 너무 멋있어요. 제가 오면서 그 차에서 다 뮤비랑 라이브 영상이랑 다 보면서 왔거든요. 너무 멋지시다. 예. 네. 짱입니다. 아니 근데 선미님 짱. 세 분이 선미 씨한테 꽃다발도 준비하셨어요. 왜요? 아, 저 그 팬분들께서 꽃을 전해드리라고 주셔가지고 아~ 저희는 차마 생각을 못했는데 네. 팬들이 준비해줬구나. 아, 또 사랑의 메신저 역할을 네. 또 꼭 내신 걸 축하드리는 네. 의미로. 이게 그때 이제 경연을 하시면서 많은 그 심사위원분들이 있었잖아요. 예, 가장 저 본인한테는 와닿았던 좀 자극이 됐던 심사위원이 한 마디가 있다면 어떤 분의 어떤 한 마디가 있었을까요, 정홍일 씨? 딱 한 번만 꼽자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선희 선생님을 꼽을 그렇죠. 아, 수밖에 없죠. 예. 어떤 말씀이 기억에 남으세요? 잠깐만요. 떨어질 상황에서 예. 구제해 주셨군요. 잠깐만. 슈퍼 어게인을. 예. 와. 슈퍼패스. 예. 예. 그걸 해주셨거든요. 그때는 전혀 이런 걸 그 순간 모르나 봐요, 그죠? 아예. 네, 전혀 정말 그때는 이제 아 이제 마음 편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겠다. 그 생각으로 이제 이름을 밝히는데 그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예. 마음 편하게 돌아가려 그랬는데 예, 이선희 씨가 불러줘. 막 부담이 막스럽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지? 아. 막 그 생각에.
너무 좋아하셨겠어요 이선희 씨께서 탑3 안에 딱 들어가신 정홍일 씨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정말 감사했습니다. 무진 씨는요? 저도 이제 이선희 심사위원님의 왜 이제 나온 거예요라는 질문을 가장 큰 인상으로 남았어요. 그 질문인 즉슨 이미 준비가 끝난 사람이 아니느냐라는 말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큰 자신감을 안겨주신 그런 말씀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승유 씨는요? 저는 선미 심사위원님께서 이 남자가 나랑 밀당하는구나. 아 그래 나 봤어. 네 그래서 아 제가 밀당을 하는 사람인 줄 그날 처음 깨달아가지고 네. 그만큼 또 무대에서 멋지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이제 거니까. 사로 잡은 거죠 선미 네. 심사위원회. 와 그동안 어땠는지 너무 궁금해요. 이분들의 이제 무명 생활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의 자리가 있긴 한 건데 어떻게 무진 씨는 어때요? 그 우리 이선희 심사위원이 했던 것도 왜 이제 나온 거냐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목소리가 되게 매력적이시더라고요. 저도 처음 봤을 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나이가 실례지만 어떻게 되시죠? 올해 22살 됐습니다. 와. 00년생. 그러니까 지금 00년생이 00학번도 저보다 후배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노래하시는 걸 들어보면 되게 막 연륜도 묻어나고 네. 되게 세파도 많이 겪은 것 같은 생각이 막 이런저런 막 경험도 되게 많은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언제부터 음악을 본인은 가수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글쎄요. 딱 마음 먹고 시작한 게 아니라서 대략적으로 잡으면 한 2, 3년 된 것 같습니다. 완전 안 됐네. 네,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음악을 좋아하긴 했으나 약간 해봐야겠다고 매진한 건 한 2, 3년. 네. 그러니까 좀 약간 천재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2, 3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까지 되는 거 보면. 감사합니다. 네. 아, 쏙 받아먹네요. 근데 또 반대로 우리 정홍일 씨는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왜냐면 이렇게 지금 저희한테 몇 년생 몇 년생 몇 년생 지금 정보가 있는데. 정보가 있는데 아무래도 좀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 네. 예. 자, 진짜 얼마 몇 년 되신 거예요 음악 하신 지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밴드가 결성이 된 건 98년도부터 결성이 돼서 1년. 그러니까 음악 자체가 이제 체력이 많이 소모되는 음악들이고 그러니까 메탈 음악을 좀 예, 예. 헤비 메탈 그런 음악들이니까 하시고. 그게 이제 좀 버릇이 돼서 그런지 이제 저는 좀 노래하는 스타일이 좀 인상을 많이 쓰는 스타일. 예. 그 좀 힘들게 보이는가 봐요. 아니요. 예. 힘들죠. 힘이 드는데 또 막 몸을 하던 노래가 그 지금 이제 대중음악이 어떻게 보면 대중음악을 시도하는 그 때도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 어색하니까. 내가 내 주특기가 아닌 다른 장르. 예, 예. 그러니까. 예, 네. 녹여나니까. 너무 그 경연 내내 하시는 과정들이 너무 잘 어울리셨어요 음악. 아 보이는 게 정말 그렇게 봐주신 게 되게 신기하기도 했고요. 근데 저희들은 정말 그 무대 하나 하나 정말 손발이 떨리면서 그렇게 경연을 했던. 저는 좀 그랬어요. 사실. 녹화 끝나면 주저앉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리 힘이 풀려서. 다리 힘 풀려서. 네. 그죠. 아, 너무 좋아하시겠어요 가족분들이. 많이 좋아하죠 사실. 정말 좋아하죠. 예. 계속 스케줄 때문에 못 내려가시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못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는 와이프가 한번 올라와서 부산 김해. 예. 김해. 김해 쪽에 여기 부산 여자. 예, 부산 아니. 아. 오빠야 나 부산이다. 고맙습니다. 거리감을 오빠야 나 부산 거리감. 거리감을 드시네.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안해라. 장류 또. 플랜카드가 엄청 붙었네요. 네, 동네에 예. 지금 스타 났어요 지금. 예, 제가 사는 동에 이렇게 걸어 주셨어요. 너무 많이 걸려고 하시는 거를 제가 좀 제발 그냥 하나만 좀 걸어 주세요. 하나만 따. 예, 하나만 따. 지금 장류 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걸어주셨어요. 아유 자랑인 거지. 자랑이죠. 난리났어요. 아이고 이거는 그러면 그 나라에서 이건 나서서 건 건데 그죠. 네, 장류동에 제 친구가 살았었는데 제가 예 학교 친구가 예 거기서 유서를 했었어요. 예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거리를 잡고 진짜 나 너무 싫어하는 이 정도면 나. 와 승윤 씨는 어때요? 승윤 씨도 이렇게 보니까 자취를 하면서 꽤 오랫동안 힘들게 네. 음악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좀 이제 집안에 계시면서 음악을 좀 많이 하시는 스타일인데, 네네. 그죠? 보니까는 그 영상을 보니까 딱 이제 밖으로 나오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밖으로 나가려고 뭐 몇 년 동안 이제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만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마지막으로 도전하고자 했던 게 싱어게인이었고요. 네. 그러더니 탑 1이 됐어요. 네, 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돼요.
되었습니다. 부끄러우신가 봐 아직까지. 예예. 예. 많이 부끄러웠어요. 예. 부끄러움이 막 느껴져요. 어. 그런데도 무대에 딱 올라가잖아요. 어. 산에 확 돌변해갖고 그러니까 스위치가 딱 켜지잖아요. 야, 어. 무대에 올라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무대를 제가 그 무대와 무대 사이에 정말 열심히 약간 영혼을 갈아서 준비하고요. 이제 막상 무대 올라가면 이제 난 최선을 다했으니까 변명하지 말자. 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고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후회는 없으니까? 후회요? 나간 거에 대한 아 무대에 대한 후회. 하고네. 네 그냥 어쨌든 제가 최선을 다했고 만약에 안 좋았으면은 그냥 제 최선에 대한 그 결과이기 때문에 말씀도 아주 잘하시더라고 보니까 예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 무대인데 예. 이래서 아주 임팩트 있게 지금 1등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이제 노래를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 이무진 씨의 라이브부터 한번. 예. 아 저부터 노래하나요? 네네네. 아 예. 알겠습니다. 왜요? 네? 누구부터 할 줄 알았는데? 아, 저도 똑같이 멘트 치고 나갈 줄 알았죠. 예예. 아 그럼 멘트 하나 치시고 하시죠. 아니 괜찮습니다. 멘트 하나 치고 나가요. 아니 그러면 물어볼게요. 아, 네. 들려주실 노래가 어떤 곡인가요? 아 이제 먼저 이무진 씨의 라이브부터 싱어게인에서 엄청난 반응을 이끌었던 바로 그 노래예요. 이제 누구 없소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읽어야 될 멘트를 본인이 예, 읽고 나가시네요. 그래서 약간 본인이 본인을 자랑하는 듯한 느낌이 예. 아니 그럼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왜 누구 없소를 선곡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아 당시에요? 이제 그 오디션을 처음 준비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레퍼토리 중에 이제 뭐 경연에 적합하면서 여기서 어떤 요청하는 곡들의 조건에 맞는 곡이 이거 한 곡이더라고요. 아, 예. 네. 그래서 일단 이걸 가지고 나갔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노래를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굳이 이걸 왜 준비하셨습니까? 사실 이제 요청 받았습니다. 아, 이거 해달라고. 아하. 지금 약간 날것의 느낌이 있어요. 인터뷰를 좋아요. 하는데 날것의 느낌이 야, 있어서 좋아요. 너무 즐거워요. 너무 좋아요. 방송국 예. 놈들이 요청한 그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예예. 예. 솔직히 원래 뭐 부르고 싶었어요? 예? 아, 저 그 휘파람 색깔. 아, 방송 놈들이 나랑 상의를 안 했어. 그러니까. 예. 휘파람이 부르고 싶었지만 누구 없어. 방송국 놈들이 신청한 누구 없어. 자, 예. 보실게요, 절로. 네. 멘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소외해라서 누구 없어를 부르시죠. 그래, 누구 없어서. 예. 예. 사람도 시간 되면 듣고 싶다. 기타를 너무 잘 쳐요. 신명나게 치는 것 같아 기타. 근데 음악을 결심한 지가 2, 3년밖에 안 됐는데 야 취미로 기타를 친 건가 그동안. 그런데도 저렇게 기타를 잘 칠 수가 없는데. 열정이 있었죠. 열정이 있었어요. 열정. 준비되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아, 준비하시는 네, 동안에 좀 때우고 있거든요. 네네. 좀 많이 때워주세요. 예. 예. 아. 뭐라고 할까요? 저 친구는 뭔가 그 길들여지지 않은 재규어? 재규어요? 재규어라고 하기엔 너무 순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예?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 뭐라고 할까 저 친구 길들여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근데 진짜 저희가 때우고 있다 보니까 정말 천천히 쓰셔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인이어가 많이 아직 안 맞죠.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예,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고를... 이제. 네, 이 정도 하면 됐습니다. 됐겠습니까? 예, 예. 이렇게 괜찮습니까? 들어간다. 간다. 야!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소 어둠은 늘 그렇게 벌써 깔려있어 창문을 두드리는 달빛에 대답하듯 에. 검어진 골목길에 그냥 한번 불러봤어
아침을 보려 하네.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소? 여보세요, 좀 따이름 따이라이름 따이름 따이라이름 따이름 따이라이름 좀 따이 드름 듬듬 따이 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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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을 볼 사람 거기 없소. 누군가 깨었다면 내게 대답해. 감사합니다. 야, 잘한다 잘한다. 아, 이 스튜디오가 사실 굉장히 크잖아요. 네. 무진 씨의 향으로 아주 쏙 스며드는 듯한 그러니까. 이 공기를 다 그러니까. 무진화 시켰어요 지금. 매력이 있어. 아, 네. 매력이. 사사육사님, 아이고 방송국 놈들 선곡 센스 좋고만요. 크, 고막 강타. 문자 좀 하나씩 읽어볼까요? 우리 박소영 씨 문자를 승윤 씨가 하나 읽어주세요. 마이크 들고. 아, 예. 여보세요에서 끝났지요. 진짜 임팩트 있는 첫 소절이었던. 라이브로 들어도 대박이네요. 홍일님. 최현진께서 누구 없소 원곡자 한영애님이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혹시 연락 오지 않을까? 그게 궁금해요. 재조명 됐잖아요. 무진 씨 덕분에. 네, 이게 사실 따로 연락 온 적은 없는데 사실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 제가 예전에 이제 실용음악과 시험을 볼 때 네. 다른 학교 시험을 볼 때 이분이 계셨어요. 한영애 선생님. 그 앞에서 이 노래를 불렀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네. 뭐 다른 말씀 없으셨어요? 네, 그때 그냥 약간 좀 재밌네 정도 하셨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색다르게 제일 석했으니까. 그러면 그 학교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시험에서? 아, 합격을 했습니다. 잘했으니까. 재밌네라는 그 얘기가 편곡도 너무 잘했고 약간 놀라셨을 거야. 그러니까. 재밌네. 이렇게 따로 연락을 오신 적은 없습니다. 근데 아실 거예요, 그치? 보셨을 거예요, 네, 분명히. 아마. 아 참. 자, 우리 싱어게인을 이제 하고 이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단 말이죠. 다른 분들 앞에서 이렇게 노래 부르고 그런 적이 많았을 텐데, 그죠? 예, 어떤 그 뭐 원곡자들 앞이나든가 아니면 어때요? 우리 가수 선배들 앞에서 노래할 때 심사위원들 앞에서 노래할 때 가장 떨리지 않았었나 싶은데 어때요? 그때 오디션 볼 때 세상에서 그렇게 무서운 무대는 생전 처음 오디션 볼 때 오디션 볼 그러니까 방송 할 때 그 무대보다 오디션 할 때가 너무 너무 부끄럽고 떨리고 저는 오디션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어떤 방 같은 데 들어가서 예, 이제 하는 거 이제 PD님들 앉아 계시고 관계자분들 앉아 계시고 관객이 아닌 그런 시험 때에 그런 때가 제일 떨렸어요. 예, 진짜. 저도 시험 볼 때가 제일 떨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웃지도 않잖아. 예, 가만히 있거든요 이렇게. 거기서 귀에 딱 눌리면 바로 그냥. 그러니까 승윤 씨는 어땠어요? 저는 음악 선배님들 앞에서 노래하는 것도 뭐 당연히 떨렸지만요. 그래도 어쨌든 음악을 하시는 선배님들이니까 좀 어떤 좀 크게 제가 못하고 그래도 좀 이해해 주실 거라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오히려 네. 맨 처음에 제작진분들 앞에서 할 때가 오히려 떨렸던 것 같아요. 네. 제작진들 앞에서 네. 떨렸구나. 그게 제일 떨렸습니다. 우진 씨는 잘 안 떠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는데. 저는 이제 어디서 노래를 누구 앞에서 노래를 하느냐보다 약간 그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좀 많이 떨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리허설 때와 다른 음향, 뭐 리버브 기타 리버브가 덜 들어갔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경우에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떨리는 것 대단하다. 같아요. 대단하다. 나이가 그렇게지 많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경험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안 떠는 거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저 눈빛도 아주 저 보세요. 재규어 눈빛이라니까.
사자 얘기 많이 들었는데. 사자 사자. 아 사자도 있다. 어 좋아요. 12시랑 차가 막혀 답답할 땐 2시걸 2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2시걸 2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2시걸 2쇼. 2시걸 2쇼. 오로롤라 오로레이로 이레이로 오려 걸 2쇼 만세. 야라라우누 야라라우니 2시걸 2쇼. 오로롤레 오로레이로 이레이로 오려 걸 2쇼 만세. 야라라우누 야라라우니 걸 2쇼. 자, 지금 제가 민망한 얘기를 좀 들어갖고. 무슨 얘기 하신 건데? 왜, 아니, 아니 왜 이래로 시작하셨어요? 아니, 정홍일 씨가 아, 그래서 뭐 이렇게 박성호 씨가 지금 여덟봉 로우스 연습해서 잘했다 그랬더니 저한테 가르치면서 노래를 잘하신다고. 정홍일 씨가 그러니까 민망해서 그냥 에이 아니에요 뭐 내가 노래를 잘해 이런 내용이었으면 안 물어볼 걸 그래. 그러니까 11장의 앨범을 내긴 했지만은 네, 노래 잘했습니다. 예, 예, 예. 개그맨들 사이에서 예. 아니에요 자꾸. 자 다음 넘어가시죠. 예, 잘하세요 잘하세요. 예, 예. 아, 말이 좀 이상해. 예. 죄송합니다. 예. 예. 뭐야 죄송합니다. 아이 몰라. 자 1438님 네. 아까 제가 이제 길들여지지 않은 재규어 같다 우리 무지식으로 또 무지식 본인은 사자다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438님은 길들여지지 않은 스라소니 같은 느낌이네요 무진 씨. 그래서 스라소니 이미지를 찾아서 제가 보여드렸더니 뭐 어때요? 이제 고양이과 동물들은 다 닮았나 봐요 제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듣습니다. 눈매가 그래서 그런가? 눈매가 눈이 좀 매섭게 생겼나요? 아니, 매섭 매력이 있어. 매력 있어요. 매력 있어서 그런 거죠. 감사합니다. 약간 총명해 보이고 막 1615님 길들여지지 않은 장수풍뎅이 같다. 장수풍뎅이. 장수풍뎅이. 제가 아는 장수풍뎅이요? 예, 예, 그 장수풍뎅이. 장수풍뎅이가 이목구비가 있나요? 어떻게 해야 닮는 거지? 머리 때문에 그런가? 머리 때문에. 머리 더듬이? 예, 머리 때문에. 아, 머리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나? 장수풍뎅이. 그 장수풍뎅이 얼굴 알아요? 얼굴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저, 예, 예, 예. 무슨 적이 있으세요? 예, 그 등짝만 기억이 나고요. 등이 하도 다리하고 그거만 선물 하나 드리실까? 저쪽에 있을 거야 뒤에. 여기 저기 상자 안에 예. 우리 무진 씨 예. 이 선물을 주세요. 하나 뽑으셔서 1438하고 1615 두 개 동시에 뽑겠습니다. 두 개 뽑으세요. 두 알 두 알 그거 없어요. 예, 예 물하고 치킨입니다. 예, 물이 먼저 소개해드렸으니까 1438님 예. 물 드리고요, 1615님 치킨 드릴게요. 예, 네. 자 미네랄 워터를 드립니다. 네. 자 크리스티나. 크리스티나요. 이승윤님 미국에서 응원합니다. 오! 여기 새벽 공시 6분 자정 6분이에요. 이승윤님 보려고 깨어 있어요. 사연이 이미 오프닝 할 때 도착해 있었대요. 너무 찐팬이신가 보다. 반가워요. 헬로. 선물 하나 주세요. 아, 저도요. 네, 뽑아요. 미국에서 해외에서도 많이 지금 아 외국이라 선물이 못 가는데 어떡하죠? 아 노래 선물 살짝 그럴까? 예, 예. 그래. 크리스티나에게 약간 크리스티나만을 위한 노래 살짝 한 소절만? 한 소절이요? 예, 뭐 지금 크리스티나를 넣어서 크리스티나요? 예. 저희가 여기 SBS에서 해외 배송이 크리스티나. 네, 해외 배송이 안 돼요 네. 선물이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야 아, 본인 이름 부른지 알았을 것 같아요. 메리 크리스티나. 예예. 어 재치도 있어. 예. 7964님 승윤님 초등학교 시절 축구를 좋아하셔서 선수까지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 진짜? 왜 그만두신 건지 너무 궁금해요. 아 제가 축구부를 했었는데요. 아 그래도 나름 잘하는 편이었고 그 저희 학년에서 에이스였는데 저희 학년 바로 아래. 갑자기요? 머리를 지금 삭발한 사진이 있네. 삭발한 사진이 이렇게 밀고 축구를 했었다고. 아 저거보단 어릴 때 했고요. 제가 저 때는 대머리 하고 갑자기 사진이 왜 나왔지? 약간 네. 앙리 같은 느낌이 있어. 네네 제가 앙리 두상이 좀 앞뒤로 앙리 닮았거든요. 엄청 예쁘신데. 앞뒤 짱구구나. 네네. 와 근데 이제 축구를 그만두신 이유가? 그만둔 이유는 제가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부끄러워서 저희 아래 학년에. 그 지소연 씨가 있었어요. 어?
예, 국가대표 축구 네. 여자 축구 대표 선수. 네. 지 선수랑 떡볶이 같이 먹은. 와, 아 그분은 저를 아예 기억 못하실 것 같아요. 잠깐 뵀는데. 너무 잘해갖고. 네, 너무. 한준상 있구나 여자가 네, 잘하니까. 그때는 제가 또 초등학생이었고 어렸고 하니까 그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아, 여자보다 축구를 못한다면 축구를 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안 하는 거구나. 아니요, 그렇다기보다는 어쨌든 아. 제가 짱인 줄 알았는데 아. 네, 더 큰 산을 만나가지고. 지 선수는 진짜. 진짜 잘하니까. 웬만한 남자보다 진짜 축구 잘하죠. 네. 와, 그런 계기가 있었네. 아, 요건 좀 기사화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분은 저 모르실 텐데 갑자기 언급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가 쉬는 길에 검색해 보면 나 지소연 때문에 축구 간뒀다라고 떴을 아, 거예요. 죄송해요. 예. 아 근데 지소연 씨도 막 되게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본인의 저 인별그램에도 이 사진을 올려주셨고 악리 시절이라고 올려놓으셨네요. 네네,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제 비주얼적으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시절입니다. 아 비주얼적으로. 저 헤어스타일 아무나 못하는. 지금도 저런 삭발하시면 저렇게 나오실 것 같은데. 저는 하고 싶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만류하셔가지고. 아~ 예, 아무래도 좀 연예계 활동 중이신 그 삭발한 몇 분이 계시거든요. 예, 뭐 하림 씨, 뭐 홍석천 씨, 네, 네, 이런 분들이. 예. 제가 세 번째로 한번 해보려고. 아~ 알겠습니다. 언제 뭐 삭발하시고 컬투쇼 한번 나와주세요. 네, 아, 영광이죠. 욕심인지 모르겠는데 삭발쇼를 컬투쇼에서 너무 아유 나 너무 방송쟁이 같았다. 너무 그랬다. 너무 그랬어. 나 너무 그랬어. 네. 죄송합니다. 네. 사과드립니다. 같이 해요. 같이. 같이 해요. 최악이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선 씨. 아 예. 자 458님 홍일님. 제발 무대에서 입으셨던 옷 이승기님 왈 부잣집 카페트 셔츠라고 하신 거 있잖아요. 네. 15년 전 공연에서도 입으셨고 자주 입으시는 선수복이시던데 여러 벌을 갖고 계신 건지 한 벌을 지금껏 관리 잘하신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어떤 아우 딱 한 벌뿐입니다. 아 이게 딱 한 벌이에요. 예. 예. 관리를 잘하셨구나. 옷이 질기더라고요. 아 그러면 다른 걸 좀 사고 싶은데. 안 찢어지니까 안 떨어져. 아. 다른 거 사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근데 이게 15년이에요 진짜? 예. 와. 아무리 오래돼도 손이 가는 옷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죠? 예. 우연찮게 샀는데. 근데 너무 요긴하게 15년째 갖고 계셨던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이 옷을 사면서 상상을 좀 하긴 했었거든요. 그때는 머리가 짧았었고 머리가 길 때 이 옷을 꼭 입어보고 싶다라는 그때 상상. 아. 예, 15년 전에는 머리가 짧았으니까. 지금 오늘 입고 오신 그 옷은 얼마나 된? 그냥 그 최근. 이거는 우리 이제 코디님. 아 스타일리스트. 아 이제 협찬 받기 아. 시작했지요. 예 이제 네. 협찬이 들어오고. 방송국 물이 들었어 이제. 아, 옷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네. 물어보려고 했는데 협찬 옷이었어요. 네, 그렇군요. 자 협찬 옷 입은 상태로 라이브를 듣겠습니다. 예. 자 모실게요 무대로. 아니 정홍일 씨 무대 보다가 어느 일부분의 어떤 목소리 좀 고음으로 올라가면 약간 윤도현 씨 느낌이 나더라고요. 할 때 딱 깨끗하게 빡 나오는 그 목소리 때. 알맹이 가득 차. 그래갖고 제가 윤도현 씨랑 좀 워낙에 좀 친한 친구라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보다가 딱 도현이 나왔나 뭐 아니 정홍일 씨. 자 준비됐으면 음악 가겠습니다. 어떤 노래 불러주실 거예요? 사실 경연 때 좀 제일 힘들어했고 그리고 또 실수하는 실수도 있었던 그 못다핀 꽃 한 송이를 오늘 좀 실수하셨던 곡을 오늘 한번 완벽한 무대로 예, 예.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 실수가 그냥 하겠습니다. 아 예, 왜 왜요 무슨 실수가 혹시 대풀이 될까봐 같이 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이 네. 좋은데 지금은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실수 그대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죄송한데 그런 혼잣말은 방송에 좀 저희가 다 보셨다는 전제하에 나오다가 웬만하면 안 보셨더라고요 디제이님들이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염두하고 보니까. 네. 안 보셨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승민이와 무진이가 해줄래? 알겠어요. 예, 마이크를 열어달라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마이크를 예.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이제 된 거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가셨는데 안 오시나 한 입 두고 가시니마 가시오
위에 눈물 적셔놓고 이는 바람 소리 남겨놓고 앙상한 가지 위에 그 잎새는 하니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외로움만 더해 가네 밤새 새소리에 지쳐 매력적이시네요. 야, 같은 남자가 봐도 훨씬 진짜 매력적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마이크를 딱 들 때 정말 숨죽여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중하게 되고 놓치고 그래, 싶지 않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아. 네, 방재호님이요. 못 다 핀 꽃 한 송이가 샤우트에 깜짝 놀라서 확 피겠어요. 엄지척입니다. 그러니까 몰래 이렇게 피다가 샤우트에 막 이렇게 피는 거야. 이렇게. 네. 정금희 씨, 아니 어느 꽃이 눈치 없이 안 피었나 그래. 여기 약간 장유 쪽 냄새가 나는데요. 장유 쪽 냄새. 장유, 쪽이. 장유 언니들 아닌가요? 예.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우리 감사합니다. 정금희 씨한테 선물하는 거. 아 예. 감사합니다. 아유 어느 꽃이 눈치 없이 안 피었나 그래. 뭐예요? 정금희 씨한테는요? 문사! 문화사 문화사. 문화사. 아. 야, 축하드립니다. 예. 분위기 몰아서 네. 이승희 씨 라이브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바로입니다. 예, 준비해 주시고요. 이승희 씨도 기타 연주를 해 주실 것 같은데 이무진 씨한테 피크를 빌렸어요. 아하. 예. 본인 피크를 안 갖고 오신 모양이에요. 치실 맞게 항상 어디 두고 다닙니다. 제가 일일이 챙겨줘야 돼요. 예. 그리고 경연할 때 승윤 씨가 저 무진 씨 옷도 좀 빌려주고 하지 않았어요? 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러네 쌤쌤이네요. 오가는 게 좀 있어요. 예, 예. 네, 그렇죠. 예, 예. 노성욱님이 지소연님께 감사드립니다. 승윤님 음악계로 보내주셨어요. 그랬네. 노성욱 씨가 맞네. 지수연님이 안 계셨으면 계속 축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노래 못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자 강호주 씨 꽃송이와 원만한 합이 바랍니다. 예 강호주 씨가 예예. 예. 야 이님 참 대단하시다. 예. 그립들이 좋죠. 대단하시다. 예, 우리 쇼다노도 좀 달라요. 남달라요. 예예. 예.
어떤 노래 된다. 오늘 불러주시나요? 어떤 노래 주시나요? 네, 저는 박진영님의 허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 또한 방송국 놈들 분께서 부탁하셔가지고. 예, 본인은 뭘 하고 싶었는데요? 네? 본인은 뭘 하고 싶었는데? 저는 그냥 시키시는 거. 아, 네. 또. 그럼 이거 하시면 되겠네요. 예예예, 예, 예. 딱이다 네. 딱. 자,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그대를 처음 본 그 순간 난 숨을 쉴 수가 없었지. 에이, 그때의 아름다운 모습 난 억수를 잃고야 말았지. 에이, 그때의 아름다운 그 미소가 날 사로잡았지. 에이, 에이 거기 그래 자기 왜 만나면 내게 오지. 우리 여기에서 둘이 멋진 밤을 가지. Oh honey, oh baby 어쩜 아름답기도 하지. 내게 오지 나를 믿지 절대 후회할 리 없지. 그때의 그 섹시한 눈빛 바라보았지.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난 숨을 쉴 수가 없었지. 그때야말로 하늘이 내려주신 진정한 허니지. 거기 그를 자기 웬만하면 내게 오지. 우리 여기에서 둘이 멋진 밤을 함께 하지. Oh honey, oh baby 어쩜 아름답기도 하지. 내게 오지 나를 믿지 절대 후회할 리 없지. Yeah, yeah.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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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하게 오지 우리 여기서 둘이 멋진 밤을 함께 하지 Oh honey Oh baby 어쩜 아름답기도 하지 내게 오지 나는 믿지 절대 후회할 이유 없지 땡큐. 야. 야. 선미 씨가 왜 밀당을 한다는 느낌이 예. 드는지 아시겠다고. 예, 제가 노래 중간에 예. 김태균 씨한테 아, 선미가 왜 밀당을 한다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저희가 사담으로 예. 이제 나눴습니다. 확 달라지죠, 나가니까 또. 예. 예. 아. 사람 지금 말, 멘트할 때 내숭 아니야? 그 정도로 문자 하나씩 읽어주세요 홍일씨부터 네. 여기 반응 네. 문자 서은진씨 문자 노래 너무 좋다 긴팔 꼬릴라 박진영 엄청 좋아하실 것 같네요 아 JYP가 네. 저렇게 맛없게 문자 읽는 사람 처음 봤어 긴팔 꼬릴라를 엄청 좋아하겠네요 아 매력 있어 네, 매력 있어 네. 매력 있어 네. 어 김경수씨 것도 우리 네. 무진씨도 어 승윤님 아 승윤님 기타 너무 섹시하게 치신다 살다가 기타가 되고 싶기는 처음이네 그러니까 정홍희 씨한테 맛없다라고 맛없게 읽는다고 했더니 맛있게 살리려고 살리려고 고마워 어렵네요 이게 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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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김민서 씨가 아우 이제 이것만 들어야 되겠어요. 아우 사랑해요 방송국님들. 와우 이게 맛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와중에 근데 아까 승윤 씨 아 왜? 아 예 지금 기사 떴습니다. 기사가 지금 네, 기사 난리 났어요. 네. 싱어게인 이승윤 지소연 축구 보고 축구 보기 내가 짱인 줄 알았는데. 지소연님 죄송합니다. 쭉쭉 터지고 있어요. 아니요 죄송한 건 아니고 지소연 씨가 칭찬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승윤 씨를 이 자리로 있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한 거예요. 소연 씨 너무 사람 좋아갖고 너무 좋아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기사뿐만 아니라 지금 지소연 씨 관련된 기사가 승윤 씨하고 지금 엄청 떴대요 기사. 아, 또 연관 검색어에 이제 지소연 갑니까? 예 갑니까? 예, 예. 예. 일단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 편하게 하도록 하죠. 자 5533님 SBS에 첫 문자 보내요. 콘서트 예매 실패해서 정말 유유였는데 오늘 세 분 라이브 보는 라디오로 감동받았어요. 장지수님 방송 시작 전에 고향 공연 티켓 예매했어요. 알석 가까이서 뵐 수 있겠어요. 서울 지역 콘서트는 이미 티켓은 10분 만에 다 매진이 됐고 야. 다른 지역이 이제 전국 투어를 도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너무 기대되시겠어요. 세 분이서 공연을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탑10을 네. 포함해서 이렇게 공연을 계속 진행이 됩니다. 어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제 첫 공연은 이제 서울에서 시작하고 네. 뭐 대구, 뭐 부산 이렇게 그러니까 고향도 있고요. 일산 예. 고향도 있고요. 뭐 다 계속 장원, 지금 열리는 거 같아요. 전국 투어를 예, 예. 아, 전국에 다 난리 나겠네요, 또. 그럼 우리가 저희 뭐 방송에서 뵀던 무대도 볼 수 있고 또 다른 무대도 볼 수 있고 그런 건가요? 이제 경연에 했던 곡으로 이제 위주가 될 것 같고 아, 예, 예. 조금 이제 무대 세팅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환경들이 좀 바뀌니까 네. 다양한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연습 중이시겠네요 그러면. 이제 예. 그 연습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개인적으로요? 뭐 음원도 발표하실 거 아니에요 이제. 아 네 그렇죠. 일단 완전 개인적으로 이제 컬투쇼 끝나고 이제 작업실을 알아보러 가야 돼가지고 아, 진짜? 완전 개인적이네. 네. 찐 개인적이네요. 진짜? 오늘 바로 끝나고 어디 가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작업실을 알아보러 갈 계획이 있고요. 네 아무튼 음악 활동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또 좋아합니다. 그런 네. 계획. 아, 이 날것의 인터뷰 너무 좋아요. 저녁에 누구 만날 생각이에요? 저녁에는 집에서 혼밥하려고 합니다. 혼밥 이런 계획 좋아요. 혹시 메뉴 정하셨어요? 메뉴는 아 그냥 짬뽕으로. 짬뽕 좋다. 짬뽕. 우준 씨 계획. 네 저도. 같이 있을 작업실이라서 와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 형이 이럽니다. 그래서 마포 쪽에 이제 작업실 알아보러 같이 가기로 했어요. 아 마포 쪽에 좋다. 네. 그리고 밥은 따로 먹는 모양이구나. 아 밥은 저 집에서 먹고 형 예, 맛있는 예. 거 드시고 예예 예. 하시래요 또 그러니까요. 네. 저는 이제 지역이 좀 다른 곳이니까 저는 네. 집을 보러 가야 됩니다. 아 그러시겠다. 아 집을 보러 서울 올라오시면 머무실 곳. 네, 지금은 호텔에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조금 안정적인 곳. 예 안정적으로 월세를 좀 내고 예, 있을 만한 예. 다들 지금 예. 이제 부동산 집 알아보러 다녀야 되는 상황. 예. 예. 작업실 알아보러 되는 상황. 예, 전세 월세죠? 월세를 당분간 월세를 예. 있다가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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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으로 많은 응원을 보내주신 팬분들께 한마디씩 해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뭐 이렇게 참 늘 이렇게 라디오에서 이렇게 또 뵈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또 늘 또 보시던 분들 보니까 너무 좋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음악이나 공연으로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또 좋은 음악 또 선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저도 갈게요. 봉선이도 갈게요. 네, 끝 마무리 여러분 안녕. 에러.